밀려오는데? 어? 마지막에 밀려와. 그러니까 슬프다. 아 진짜 감정판이 감정 봐. 해피촌의 유리창엔 비를 재해석한 남해미루 양은 연예인 판정단에게 별 다섯 개를 받았습니다. 아 약간 긴장을 많이 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네. 어땠어요 좀? 사실 이렇게 고음을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무대에서 서는 게 처음이어서 되게 아 어떡하지 했었거든요. 굉장히 고음이에요. 네. 어, 저는 음색은 100점을 주고 싶어요. 와. 그거는 진짜로 가장 중요한 어떤 재능인데 근데 조금 저는 아쉬워요. 왜냐면 음색이 너무 좋은데 맞아요. 약간 아일랜드 가수 같은 푸른 이렇게 호수나 산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막 나는데 애니아 같은 가수가 네, 애니아 같은. 네. 근데 본인 스스로는 되게 힘이 들어가 있어갖고 소리를 계속 편안하게 이렇게 내서 울려서 내야 되는데 긴장을 하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건데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자기 음색에 맞게 편하게 생각하고 무대를 채워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되게 잘했는데. 아 점수 높다. 집에 가기 싫어. 네 이 점수. 자 이제 또 제 손에 최종 점수가 도착했는데 지연 양 자리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남해미루 양의 총점은 77점입니다. 와, 3점 차이. 77점. 그러면 아쉽지만 현재 4위였던 문지연 양은 이제 자리를 떠나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떠세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전 지금까지 여기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유. 네. 아, 저 해맑은 모습. 나중에 어떤 무대에서도 꼭 다시 만났으면. 네, 예, 꼭 성장해서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해미루 양은 이제 저 네, 자리로. 또 편하게 앉아주세요. 네.